고양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. 지난달 26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가정 세탁 봉사 더 워시 데이를 실시했습니다. 이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이불 수거와 빨래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.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서비스 실시 후 대상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